오늘 시장 간밤에 뉴욕 시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에서는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올해 금리 인하 1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자율주행 이슈와 그리고 목표가 상향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자율주행 포함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면서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위즈웨이버 이건희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현진 팀장님 오늘 개장 전 탑3 어떤 거 고르셨나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환율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환율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였지만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FOMC 이후에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연내 1회 인하 정도만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화폐들이 이제 약세 요인을 가지고 있죠. 뭐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극우 세력의 이제 집권으로 좀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BOJ 회의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 채권 매입을 바로 발표하진 않았고 7월 달에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엔화를 반등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어쨌든 약세 요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시현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전략을 짜실 때 환율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수출주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포트의 수출주를 한 종목 정도는 꼭 편입을 좀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인데 이제 내일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일간 진행이 되고 독일에서 개최가 됩니다. 배터리 산업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규모는 전년보다 10% 정도 커졌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볼 때 유럽 시장은 이제 배터리 부분 굉장히 큰 시장이죠.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시장이고 특히 ESS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 연평균 70% 이상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터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에 처음 참가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 배터리 양극재 라인업과 또 유럽시장 진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배터리를 계기로 에코프로의 주가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ESS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ESS 시장 관련된 언급들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ESS 관련주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SK이터닉스가 ESS 관련된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섹터 관련된 얘기인데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업황에도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인원 감축 등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좀 줄였고 네, 2월에 중국판을 획득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높아진 기대 심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데브시스터즈라든지 뭐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주요 게임사의 신작이 하반기에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의 여신 리케라는 게임으로 잘 알려진 시프트업 같은 경우 수요 예측이 이달 말에 진행이 됩니다. 개인의 공모주 투자는 다음 달 초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게임주의 업황회복 기대감 그리고 신작 기대감 그리고 몸값 한 3조 정도의 대어가 또 다음 달 초에 상장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주에 대한 관심 또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시장을 이기는 섹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환율의 강세, 인터배터리 개막 그리고 게임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어제 핫했던 이슈들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오늘 시장 다행히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 섹터 상승 추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코너에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현대 인도 법인 IPO가 총매로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현대 기아 저평가돼 있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관련 부품주들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적은 좋았는데 피크아웃 논란 계속 나오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실적과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회복력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여전히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일 또 한밤에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산 관련주인데 다시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면서 폴란드의 추가 계약 및 루마니아의 신계약, 루마니아는 뭐 통으로 지금 뭐 탱크부터 시작해서 뭐 자주포 그다음에 위에 있는 대공포까지 전체적인 무기 체계를 거의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수문법 관련돼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국회에서 빨리 뭐 수문법을 개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게 이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 그다음에 오늘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지금 20년 만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방산주들이 들썩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보면 테마성 재료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2분기 실적이 아직 1분기 실적 때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여전히 방위산업 관련된 주요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슨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코스피 자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리죠. 오늘 이제 상승 출발이 지금 예상이 2760으로 나오고 있는데 2779가 올해 최고점이었습니다.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전일 미국은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그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을 해서 4.2%대 있고 대외 여건도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 꺾여서 물가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 항상 고점 부분에 가면 매도 포지션으로 확 돌아선다는 부분인데 오늘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는데 뭐 선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고점 돌파 근처까지라도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개장 전 탑3 골라주셨는데 뭐 자동차, 방산, 게임주 이런 이야기들 오늘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고점, 과연 올해 우리 코스피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일단은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